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원래는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을 가는 바람에 재료는 다 사놨지만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또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크림치즈 노래야 너는 왜 촬영할 때만 크림치즈 실온에 놔둬서 좀 부드러워졌어요 먼저 크림치즈를 곱게 한번 휘핑해줍니다 아 나 오늘 감성 영상 찍을라 했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나한테는 감성 영상이 안 맞나 봐요 여러분 그 다음 설탕 소금 다음 생크림 박력분은 채쳐서 넣어줘 원래는 케이크 팬을 준비해야 되는데 피자 할 때 샀던 팬을 준비했어요 케이크 팬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썼더니 어디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 호일을 깔끔히 넣다기보다는 숙여서 넣어줍니다 이제 반죽을 체에 한번 걸러가지고 부어줍니다 그리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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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불을 좀 빼준 다음에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30분 구워줄 건데 한 20분 굽고 230도까지 올려줄 거예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한 30분 정도 구웠는데 살짝 더 구워보겠습니다. 위에만 열을 줘가지고 저는 약간 윗면이 타듯 색깔을 원했는데 너무 부풀어 올라요. 이따가 식힐 때 이게 꺼진다고 하는데 5분만 더 굽고 나서 빼줄게요. 꺼내서 이제 식힌망에 옮겨줄게요. 한 김 식혀준 뒤에 냉장실에서 5시간 이상 놔둬줄 거예요. 냉장고에서 5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뜯어볼까요? 오, 그 뽀득한 질감이 느껴져. 색깔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제가 오븐 예열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딱 완성이 됐습니다. 발라볼까요? 오. 들어가는 느낌이 꾸덕해요 저 진짜 한 입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제가 원래 한 입만 먹으려던 이유는 인터뷰와 촬영이 있어가지고 시식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필라델피아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살짝 꾸덕함이 살짝 부족한 느낌? 계란 양을 살짝 줄이면은 더 진짜 완전 꾸덕할 것 같아요 생크림도 조금만 더 줄이고 소금도 살짝 줄이고 해서 하면은 진짜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냉동실에 그대로 얼려놓고 먹을래 나 일단 제 생일 아닌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꾸덕한 치즈케이크는 진짜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행복해요 이번에 끝나고 전주 오면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촬영들이 없고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끝나고 와서 먹어야겠어요 여러분 흥분했어
저는 내일 일정 때문에 빨리 자야 되니까요. 지금 새벽 12시가 넘어가지고.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Let's go. 난 어디든 좋아.